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모니터입니다. 27형이고요. LG에서 나온 27MP58VQ라는 모델입니다. 고장 증상은 전원을 이렇게 켜봐도 전혀 뭐 반응이 없는 전원무 증상입니다. 제가 미리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파워 서플라이에 물려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전형적인 그 쇼트 증상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댑터,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 제공되는 아댑터가 있죠. 19V 아댑터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기로 체크해 보니까 19V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댑터는 이상이 없고요. 결론적으로 모니터에 PCB 쪽에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 서플라이로 가지고 19V에 2.1A 정도, 원래는 뭐 이거 한 1.7A 정도 되는데요. 2.1A 정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쇼트 증상이 나옵니다. 잠시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원 공급 장치에 19V에 2.1A로 설정을 했고요.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커런트하고 오버볼테이지를 설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보내겠습니다. 출력. 자, 아웃에 불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아댑터를 한번 꽂아볼게요. 자, 꽂았습니다. 꽂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전원 공급 장치에 출력 아웃이 바로 차단이 되어버렸죠? 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모니터 내부에 쇼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분해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뒤쪽 베젤을 열었습니다. 뒷커버 베젤을 열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요. 지금 밑에 쪽에 보면은 여기 패널 탭이 굉장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해를 할때 이런 헤라 같은 거를 너무 깊숙이 넣어버리면은 이 패널 탭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은 분리할 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우측이나 이쪽 좌측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쪽은 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그렇죠. 이쪽 아래쪽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 메인 PCB 쪽에서 쇼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부분만 현미경으로 옮겨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분해를 해서 회로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메인 기판인데요. 지금 육안으로 제가 미리 쭉 살펴봤는데 깨끗합니다. 뭐 육안으로 변색이 되거나 변형이 온 거는 전혀 없고요. 뒷면에는 지금 살펴봤는데 뭐 타거나 흔적도 없고 뒷면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테스트기로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특별히 육안으로는 이상 있는 게 보이진 않네요. 자, 보면은 여기가 19V 들어오는 아댑터 잭 쪽이죠. 여기가 19V 들어오는 아댑터고요. 아댑터를 통해서 19V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코일이 하나 있죠. 조그만 거. 이 코일을 통해서 이 콘덴서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덴서에서 나와서 여기서 보면 또 숨어들거든요.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숨어들게 되고, 여기에서 쭉 따라 체크를 해보니까 이쪽 여기 콘덴서들이 있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콘덴서 쪽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19V가 들어와서 여기 DC-DC 컨버터, 스텝다운 컨버터를 통해서 코일을 거쳐서 나와서 5V가 아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 5V가 여기 다이오드 두 개가 있는데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얘가 1.2V나 3.3V를 만드는 스텝 다운 컨버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한번 미리 찍어 봤거든요. 자, 이쪽 코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접지를 뭐 아무 데나 하나 잡고요. 잡고 이쪽 코일을 찍어 보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코일을 찍어 보면은 0.390 쇼트 아니죠? 여기 코일에는 쇼트 값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0.390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5V 라인 쪽 출력 쪽에 지금 쇼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코일 쪽, 여기 큰 코일이 하나 있죠? 여기 지금 찍어 보면은 쇼트 값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큰 코일에 지금 찍어 보면은 쇼트죠? 쇼트입니다. 띄고 다시 한번 꽂아볼까요? 자, 되니까 쇼트 0.0005, 0.0005 이렇게 되죠. 쇼트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얘가 코일이 쇼트라는 거는요, 지금 이 FET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지금 보면은 19V가 들어와서 하나는 이쪽으로 우리가 그 콘덴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MLCC 있는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하나는 이 19V가 이 코일 있죠? 코일, 이제 19V가 여기에서 일로 와서 이 코일로 들어갑니다. 코일로 들어가서 FET를 통하죠. 그러니까 코일이 먼저 오고 다음에 FET로 오죠. 얘가 승합회로입니다. 승합회로. 그래서 스위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쇼트기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콘덴서 63V 22μF죠. 여기 보면은 63V. 그쵸? 뭐 전압만 봐도 얘가 백라이트 콘덴서라는 게 금방 알 수가 있죠. 63V 높은 거니까. 얘는 35V니까 당연히 19V짜리 우리 인입용 콘덴서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63V니까 백라이트 콘덴서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뭐이 선율이 따라가도 되지만은요. 이거 뭐 봐도 대략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통해서 지금 백라이트로 공급하는 이게 드라이브 회로입니다. 지금 보니까 드라이브 회로 쪽에 코일이 쇼트가 났다는 얘기는, 그죠? 코일이 쇼트가 났죠? 이 FET가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 드라이브 회로에 스위칭을 해주는 PWM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제품은 지금 보니까 이 메인 칩에서 이한 개로 가지고 모든 걸다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메인 칩이 이쪽에 게이트 쪽으로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게이트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 메인 칩은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 자, 메인 칩은 쇼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메인 칩은 여기 MLCC 쪽에 제가 미리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쇼트 아니죠? 주변에 MLCC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 콘덴서가 3개가 나란히 있죠? 얘가 다그 메인 칩으로 연결되는 3.3V 같은 걸 공급하는 그 MLCC들입니다. 지금 다 정상입니다. 쇼트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쇼트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쇼트가 없고, 자, 이쪽에도 쇼트가 없죠. 여기는 제가 찍은 흔적이 보이죠? 미리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메인 칩 쪽에는 쇼트가 없고, 그리고 5V단에 여기 코일에도 쇼트가 없었고, 여기 드라이브단 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코일에 쇼트가 나왔다는 거는 이쪽에 FET 쪽에 쇼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FET를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FET죠. 여기 이제 찍어보면은 당연히 쇼트 나오겠죠. 코일이 쇼트니까. 쇼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쇼트. 불량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띄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류 다이오드, 쇼트기 다이오드 한번 볼까요? 지금 쇼트기 다이오드는 0.18 정상이죠? 약0.2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쇼트기는 이상이 없고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불량이다라는 게뭐 좁아지죠?
일단 얘를 제거하고 새 칩을 넣어 가지고 바로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FET를 제거했고요. 이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제거한 칩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FET 정상이네요. 그렇죠? FET 정상이죠? 오, 얘가 불량인 줄 알았는데, 얘가 정상입니다. 탈거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정상이고요. 그러면은, 22 쪽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FET가 고장나면 그냥 쉽게 갈 건데 또 쉽게 안 가네요. 그럼 얘가 드레인 쪽이죠? 지금 드레인 쪽 찍어보면 쇼트 값이 나옵니다. 그 여전히 쇼트 값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쇼트킷 다이오드도 괜찮고요. 이상이 없는데 이쪽에도 지금 콘덴서도 쇼트 값이 나오고 이 코일도 쇼트 값이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일을 끊어가지고 19V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 코일을 통해서 자 19V가 여기 들어오죠? 들어와서 여기 코일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드라이브 단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압은 코일 쪽이 제일 먼저 오니까 얘를 끊어 볼게요. 끊어가지고 만일에 요 이전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5V 맞춰주는 얘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 끊었을 때 이쪽 뒷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콘덴서나 이쪽에 쇼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끊어 볼게요. 그 코일을 끊어서 얘가 불량인지 아니면 요 코일 뒷단이 불량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코일을 끊었죠. 자, 보시면은 코일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끊은 게 보이죠? 네, 끊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코일 이전이고요. 코일 이후는 괜찮죠?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 코일 위쪽은 지금 셔터 값이 안 나오고요. 코일 밑단 쪽은 셔터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코일 밑에 쪽이고요. 입력단 그리고 코일 출력 쪽에는 셔터 값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칩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칩을 한번 띄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FET는 원래대로 다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자를 탈거를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FET를 띄워봤고요. 두 번째는 얘를 띄워봤거든요. 그런데도 쇼트가 안 없어집니다. 힘을 많이 쓰는 거 두 개를, 불량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제거를 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걔가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죠. 여기가 지금 DC-DC 컨버터를 떼어낸 자리고요. 그리고 이쪽 아까 코일 이후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 5V 라인 코일도 요 이후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접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 찍어보면은 코일 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괜찮죠? 지금 요렇게 해서 코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코일 쪽에 지금 찍어보면 쇼트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찍어보면은 쇼트가 나오죠? 쇼트입니다. 지금 콘덴스 요 4개 중에 지금 여기도 쇼트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쇼트 값이 나오고 여기는 괜찮고 이건 4개 중에 하나가 쇼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지금 처음에 유관 검사로 했을 때는 콘덴스가 전혀 뭐 이상이 있거나 한 게 안 보였거든요. 오, 이렇게 보통 이 FET나 이 DC-DC 얘가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걔가 많이 나가는데 MLCC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전압을 한번 공급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다가 세척제를 충분히 한번 뿌려놓고 강제로 전압을 인가를 해서 4개 중에 어느 게 불량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 꽂아 보겠습니다. 파워 꽂았습니다. 지금 보이죠? 지글지글 끓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보기에는 깨끗하거든요. 근데 지금 꽂아 볼게요. 자, 지금 꽂아 보면은 그쵸? 하죠? 다시 한번 꽂아 볼까요? 그쵸? 완전히 합니다.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불량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쇼트가 다 났던 겁니다. 의외로 간단한 건데 오늘은 힘 받는 게 고장이 안 나고 MLCC가 이게 고장이 났네요. 자, 이거 제가 할게요. 자, 띄어낸 MLCC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크랙이 보이는가요?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크랙이 지금 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쪽이 납땜된 부분인데 안쪽으로 되어 있었다 보니까 외형 쪽으로 안 보였던 건데 지금 보면은 크랙이 가 있죠. 예, 크랙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쇼트가 나서 불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쇼트죠? 쇼트입니다. 예, 불량입니다.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자, 쇼트건은 MLCC를 교체를 하고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FPT가 원래 쇼트가 났었죠? 자, 지금 보면은 쇼트 없이 0.497 정도 나오죠?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래 쇼트가 나왔었는데, 자, 코일 쪽에 여기 지금 찍어보면은 이제는 2.0V 정도 나오죠? 쇼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쇼트가 없죠? 그리고 이쪽에 교체한 MLCC, 여기 MLCC 교체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쇼트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쇼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쪽에 콘덴서 쪽도 아까 쇼트가 나왔었죠? 지금 보면은 콘덴서 쪽도 쇼트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인가를 해볼게요. 19V를 인가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V를 인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19V에 2.1A 정도로 해서 출력을 넣어놨고요. 자, 여기 한번 꽂아볼게요. 자, 꽂았습니다. 지금 꽂은 상태에서 저 쇼트 값안 나오죠? 정상적으로 지금 출력이 안 꺼지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출력 불이 들어와 있죠, 아웃에. 정상적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을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DC로 해가지고요. 여기 5V가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5V가 나오죠? 자, 다시요. 카메라 안 찍혔네요. 자, 여기가 5V 출력 코일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5V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5.098V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3.3V하고 1.2V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습질을 아무 데나 잡고, 자, 여기가 1번이 여기 콘덴서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가 3.3V 라인입니다. 여기 찍어 볼게요. 자, 3.3V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307V 정도. 3.3V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여기 3번이 출력인데 이 3번이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콘덴서하고. 이쪽에 한번 찍어 볼게요. 1.2V 라인입니다. 지금 보면 1.208V. 그렇죠?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쪽, 이쪽은 이제 전압이 낮게 걸리다가, 자, 이쪽은 드라이브 쪽이죠. 여기는 전압이 조금 낮게 걸려 있다가 나중에 온 신호를 주면은 지금 18V 정도 걸리죠. 18V 정도 걸리는데, 나중에 이제 온 신호를 주게 되면은 더 높은 전압이 성압돼서 나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뭐 다른 게 전혀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깨끗하게 잘된것 같고요. 수리는 잘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척을 하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뭐 이상 없이 잘될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요, 지금 보시는 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수리했던 보드죠. 사진을 찍어서 지금 컴퓨터에서 열었는데요. 회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여기 아답터가 꽂히는 자리가 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회로 분석을 잠깐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회로 흐름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쪽에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19V가 여기 아답터를 통해서 인입이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여기 코일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코일을 거쳐서 이 콘덴서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패턴이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V가 이렇게 들어와서 코일을 거쳐서 콘덴서를 거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숨어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 점선으로 표기를 해놨죠. 하나는 이쪽 콘덴서, MLCC가 있는 이쪽으로 패턴으로 이동을 하고요. 하나는 이쪽에 저항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 IC에 EN 신호, 동작을 위한 트리거 신호, EN 신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V가 이쪽으로 와서 이게 MLCC를 거쳐서 우리가 스텝 다운 컨버터 IC에 V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서 분기를 해서 이쪽 코일, 코일과 FET와 셔츠키 다이오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승합 회로입니다. 코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FET가 스위칭을 하고 스위칭된 거를 정류를 해서 이쪽에 보면은 백라이트 전압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백라이트 승합 회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V가 들어와서 하나는 백라이트 승합 회로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여기 19V를 5V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메인 PCB에서 여기 메인 칩이 있죠. MCU가 있는데 MCU가 사용하는 전압이 보통은 이제 3.3V, 1.2V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뭐 5V도 있죠. 자, 그래서 5V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19V를 지금 들어오면은 여기 스텝 다운 컨버터에서 스위칭을 해서 여기 SW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이제 출력이 나옵니다. 코일 쪽으로. 그래서 코일을 거쳐서 5V가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5V를 다시 이 IC103을 거쳐서 IC103이죠. 얘를 거치게 되면은 하나는 이렇게 3.3V가 나오고요. 하나는 1.2V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연하게 표시해 놓은 요그 파란색이 출력 쪽이고요. 그래서 1.2V, 3.3V가 출력이 되면은 이 전압을 가지고 이 전압이 지금 패턴을 따라가 보면은 이 패턴이 숨어 가지고 찾기가 힘든데 이 1.2V, 3.3V가 결론적으로 여기 MCU에 사용하는 전압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이게 3.3V, 5V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MCU에 전체적으로 전압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크리스탈은 이렇게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이쪽에는 EEPROM이고 여기는 SPI 그 플래시가 들어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품을 분해를 해서 현미경주로 옮겨가지고 쇼트 검사를 해봤습니다. 쇼트 검사를 해보니까 이 FET도 쇼트가 났고요. MLCC에도 쇼트가 나고 쇼트가 전체적으로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쪽 코일에도 이쪽 코일은 쇼트가 없었죠. 이쪽 코일은 쇼트가 없었고 요 승합 코일에는 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승합 코일에 쇼트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을 많이 쓰는 FET 불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쇼트 검사를 해보니까 FET도 쇼트가 나와서 띄어갖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띄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FET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어서 다시 패턴에다가 이제 쇼트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쇼트가 패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쓰는 라인,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이제 MLCC도 쇼트 검사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MLCC도 모두 쇼트가 나왔기 때문에 FET 다음으로 힘을 많이 쓰는 여기 IC102 요 스텝 다운 컨버터도 띄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얘도 띄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고 패턴에도 여전히 쇼트가 사라지질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쪽 단에 쇼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 코일을 끊어봤습니다. 어차피 승합 회로 쪽은 여기 코일 앞단에서 끊어버리면은 이 승합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 코일 앞단에서 코일을 끊어서 승합회로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승합회로 가기 전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코일을 끊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승합회로 쪽은 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승합회로는 끊었고 이쪽은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쪽에 5볼트에서 나온 이쪽의 코일은 쇼트 검사를 했는데 쇼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승합회로 가기 전에 5볼트 나오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IC101은 타결을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여기에 보면은 MLCC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MLCC 4개를 뭐 일일이 떼서 검사해도 되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세척제를 뿌려놓고 여기에다가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강제로 전압과 전류를 적정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발열신공이라 그러죠. 열이 나서 쇼트가 있는 소자는 열이 나기 때문에,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세척제를 뿌려놓고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전압과 전류를 끌어 가지고 여기에 쇼트가 난 소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MLCC를 제거를 하고, 그 불량난 MLCC를 제거를 하고 새 MLCC를 장착을 해서 수리를 완료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구조나 흐름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입력단에서 이 승합회로로 바로 가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우리가 승합회로의 그이 FET의 게이트에 스위칭해주는 PWM을 따로 구성을 하는데, 얘는 그렇진 않고요. 얘는 이 메인 칩에서 지금 보면 여기 노랗게, 요 게이트에 노랗게 이렇게 패턴을 제가 따라서 그려놨는데, 이 메인 칩, MCU에서 바로 드라이브 신호가 나갑니다. 드라이브 신호, 게이트 신호, 드라이브 신호가 나가서 얘를 바로 이제 제어를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칩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그 승합회로용 PWM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모든 것을 이 메인 칩 하나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LCC를 결론적으로 이제 MLCC를 교체를 하고 수리가 완료된 그런 상태고요. 자, 실제로 제가 지금 조립을 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조립 상태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ON.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 일단 뚜껑을 완전히 닫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조립을 완료하고요. 지금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지금 해상도는 조금 맞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조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수리는 잘된것 같습니다. 처음 정상이 전원무 정상이었기 때문에 뭐 보시는 것처럼 전원도 잘 들어오고 깔끔하게 수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